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또 진지하게 주식 투자의 방향을 짚어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인데요. 자,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오늘도 방이 개설이 됐습니다.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들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요. 스피커로 참여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그리고 오늘 또 새로 함께 처음으로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 함께해 주신 스쿱 투자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우리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쭉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스쿱의 김상훈 대표는 또 처음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드릴까요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주식 정보를 쉽게 써먹여주는 스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. 앞으로 이데일리 TV에서 더 많은 정보 써먹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저희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 새로운 또 젊은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김상훈 대표가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요즘 이제 어제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어제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걸 저가에 떨어지는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실적 좋은 기업들을 이 기회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참 어려운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? 예,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뭐 추세가 강하고 그런 네. 것들이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 오히려 공매도라는 것이 병에 걸린 약한 종목, 추세가 꺾인 쪽에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어제도 뭐 보면은 바이오주들이라든지 뭐 좀 그런 쪽에 오히려 강한 하락이 나왔죠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해운업이라든지 조선철강업은 이제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이 됐다.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조정할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. 오늘은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뭐 기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기아, 네네, 계속 말씀 더 해주실까요? 예, 뭐 어쨌건 특히 자동차 우리나라의 기아차, 현대차 세계적인 기업이죠. 근데 그렇죠. 미국 시장에서 또 이제 2개월 연속 판매 기록이 늘고 있어요.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난해는 이제 수성 충당금으로 인해서 실적이 1조 정도 낮게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요. 뭐 오늘 같은 날이나 어제 같은 날에도 오히려 주가가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면은요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좀 강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또 월 판매량이 15만 대를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. 그래서 뭐 실적이 되는 주식에 대해서 딱딱한 주식에 공매도를 아무리 쳐봤자 공매도가 오히려 손실이 난다면 무한대를 가겠죠. 그러면은 이런 실적주들은 공매도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.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아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이런 공매도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오히려 실적에 탄탄하게 맞춰주는 것들을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잡자라는 의미에서 기아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